자, 디자인 화면으로 갈게요. 디자이너 버튼 누르고, 그리고 왼쪽에 스크린 1 클릭합니다. 거기에 스크린 2 클릭해서 스크린 2 페이지로 우리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또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 스크린 2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는 글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 나의 여행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 외에 이미지가 보여요. 그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표로 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먼저 넣기 전에 우리는 레이아웃 표를 먼저 구성을 할 거예요. 팔레트 패널에서 레이아웃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수직 배치, 네 번째 수직 배치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수직 배치의 속성 패널에서 속성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수평 배치. 수평 배치는 중앙으로 하고요. 높이와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를 합니다. 이미지는 없음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하나 넣어 볼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글자는 무엇이다? 레이블이라고 했죠? 레이블 그대로 클릭해서 드래그합니다. 레이블의 속성을 한번 바꿔 볼게요. 배경색은 주황으로 하고요. 글꼴 굵게, 그리고 글꼴 크기는 25, 높이는 자동, 너비는 부모에 맞추게 해주세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할까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는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면 지금 이거는 놀러 온 것을 환영해요라는 안내 메시지죠.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도 바꿔보겠습니다. 레이블 1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름 바꾸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새 이름은 레이블 언더바 안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버튼과 이미지가 오게 됩니다. 버튼을 가지고 오면 수직 배치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나란히 구성을 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자, 레이아웃 클릭해 주세요. 팔레트 패널에 레이아웃 클릭, 그리고 수평 배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속성을 일단 바꿔야겠죠. 속성 패널에서 수평 정렬은 중앙으로 하고,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 높이는 30%로 하겠습니다. 30. 자, 여기에다가 버튼 이미지를 이제 넣을 거예요. 버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하나를 가지고 와도 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따라 했다면 버튼 1을 선택해서 수평 배치 1 안에다 넣습니다. 또 버튼 2도 넣습니다. 이렇게 됐죠? 버튼의 속성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버튼 1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패널을 한번 봐주세요. 배경색 뭐 글꼴 있는데 일단 글꼴을 굵게로 해주고 글꼴 크기는 20, 그리고 높이는 30%, 너비도 30%로 해줍니다.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 이미지 클릭한 다음에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이미지에서 profile.jpg 보이죠, 여러분들? 고양이 그림 그거 열기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고양이 그림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될 거예요. 자, 텍스트 상자에는 나의 소개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그대로 하고 색상을,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합니다. 버튼 1에 대한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컴포넌트의 버튼 1, 이름 바꾸기 선택해서 버튼 언더바 나의 소개, 확인. 그리고 버튼 2도 한번 고쳐볼게요. 버튼 2 선택한 다음에 속성 패널에서 글꼴 굵게, 글꼴 크기는 똑같이 20으로 합니다. 높이도 30%, 너비도 30%로 해주세요.
됐죠? 자, 텍스트 입력 창에다가 이것은 나의 여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세요. 자, 여기도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travel.jpg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 열기, 확인. 자, 그림까지 지금 들어간 게, 나란히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은 두 개의 버튼만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그걸 드래그 그대로 해서 버튼 사이에다 넣어주세요. 나의 소개와 나의 여행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진 게 보이나요? 한번 이것도 속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높이부터 바꾸겠습니다. 높이 똑같이 30, 너비 30. 사진은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스토리.jpg 선택해서 확인. 자, 그림이 지금 크게 안 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사진 크기 맞추기를 해줍니다. 보이나요? 그러면 꽉 맞게 지금 이미지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컴포넌트의 이름 두 가지 안 바꿨네요. 선생님, 그럼 해볼게요. 이미지니까 그대로 두고 버튼 2를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2 선택해서 이름 바꾸기, 버튼 언더바, 나의 여행, 확인. 자, 지금 버튼, 우리 두 개의 버튼 만들었고, 이미지도 하나 넣었어요. 바로 밑에다가도 커다란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하나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어디에다가? 수평 배치 1 바로 밑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컴포넌트에서 보면 수직 배치라는 레이아웃 안에 수평 배치 1과 수평 배치 2가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나요? 자, 수평 배치 2에 대한 속성부터 잠깐 바꿔볼게요. 다른 거 그대로 두고 높이 부모에 맞추기, 너비 부모에 맞추기. 이렇게 되면 화면, 내 핸드폰 화면이 큰 친구나 작은 친구나 그것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을 수평 배치 2에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와 그림들은 그대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몇 퍼센트, 30%라고 입력된 상태로만 화면이 보여지고 그 외에 본인들의 핸드폰 사이즈에 대한 적용은 수평 배치 2에서 다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수평 배치 2는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려고 해요. 자, 이미지 클릭해서 파일 올리기. 파일을 올릴 필요가 없네요. 여기 intro.jpg 있죠? 이거 확인.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던 화면 구성을 다 완료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본인의 홈페이지를 화면 구성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블록 편집 화면 클릭. 스크린 2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코딩을 할 부분이 딱두 가지입니다. 버튼 1을 눌렀을 때, 버튼 나의 소개를 눌렀을 때와 나의 여행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페이지로 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언더바 나의 소개 클릭해서 첫 번째 이벤트 블록, 언제 나의 소개를 클릭하면 실행해라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 아까 스크린 1 인트로 페이지에서도 연습했죠. 그거와 똑같은 방법, 똑같은 코딩으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코딩으로 다른 페이지로 가는 걸 알려줄게요. 블록 패널에 공통 블록에 제어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내려보면 시작 값을 전달하며 다른 스크린 열기, 스크린 이름이라는 블록 보이죠? 이거 클릭해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제어를 클릭해서 실행 결과라는 블록을 스크린 이름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나의 소개를 클릭을 하면 현재 스크린 2에 대한 화면은 닫아야 돼요. 다른 스크린은 열고, 그런 다음에 현재 스크린 2에 대한 스크린을 닫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스크린 닫기라고 보이나요? 제어 블럭에 스크린 닫기 갖고 와서 이것을 실행 안에다 넣습니다. 시작 값을 전달하며 다른 스크린 열기, 그리고 스크린 이름은 결과에다 넣으면 돼요. 공통 블럭의 텍스트 선택해서 맨 위에 글자 입력하는 블럭 갖고 와서 영어로 대문자 S, 그 다음에 C, 소문자 C, R, E, E, N, 3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요. 또 텍스트 클릭해서 첫 번째 문자 글자 입력하는 블록 가지고 와서 시작 값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스크린 3으로만 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튼 나의 여행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것 보지 말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여행 클릭해서 언제 클릭 실행이라는 블록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서 시작 값을 전달하며 다른 스크린 열기 블록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넣습니다. 다시 제어 블록으로 갑니다. 실행 결과라는 블록 보이죠, 여러분들? 클릭해서 스크린 이름에다 연결을 하고요. 어떻게 제어 다시 선택한 다음에 스크린 닫기라는 블록 가지고 와서 현재 스크린 2를 닫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스크린은 열고 열려져 있었던 스크린 2는 닫아라. 그리고 텍스트 첫 번째 글자 입력하는 블록 갖고 와서 결과는 어디로 간다? 나의 여행은 스크린 4에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S, 소문자 C, R, E, E, N 스크린 4로 가라. 그때 갈 때 무슨 값을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죠. 텍스트에서 글자 넣는 블록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빈 상태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스크린 2에 대한 코딩도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자, 스크린 2에 대한 코딩까지 다 완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스크린 3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왼쪽에 스크린 2라는 버튼 클릭해서 스크린 3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스크린 3 클릭. 됐나요?